언어가 있어서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첫 번째,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하자. 착한 일 하자. 뭐 휴지 줍는 것도 착한 일이겠죠. 사소한 것부터. 또 하나는 하루에 열 번씩은 좀 웃고 살자. 이거고요. 또 하나는 하루에 100자. 100자 정도는 글을 써보자. 뭐 반드시 뭐 이렇게 정식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. SNS 뭐 있잖아요. 뭐 쓰면 되겠죠. 그 다음에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자.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자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. 정신적인 건강, 육체적인 건강, 풍요로운 건강이 보장되고 담보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에서 이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드렸습니다. 나이들수록 남자가 필요해지는 게 아내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. 전 나이도 덜 들었는데 아내만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왜 그러세요 여기서 갑자기? 오늘 강의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이제 감은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실까요? 봄 중에 중복되는 게 많은데요 혼자 비교 설명이 힘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사실 이제 제 강의 속에서 말씀은 드렸죠 첫 번째는 보험의 종류별로 구별해야 된다 사망보험, 질병보험, 실손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시고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필요 없는 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살펴서 이것은 없애버리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험 용어도 어렵습니다 보험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문가를 좀 한번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격증이 좀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보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그 다음에 AFPK 한국공인재무설계사 이렇게 있고요 요분들 자격증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은 KBS